7강의 1번 내용. 뭐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가 어디서 나온 연구인가 봤더니만, 뒤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나온 거네. 근데 이 애리조나 대학에 뷰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무슨 국, 센터, 어떤 뭐 집단, 요런 거거든. 있는 단어 그냥 그대로 보면 돼. 사실은 대문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인류학에서의 응용 연구 국이야. 이 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정은 end up ing라는 표현이 있지.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 보통의 가정이 되겠네. 평균적인 가정은 결국 낭비하게 됩니다. 버리게 된대. 평균 14%의 식료품 소비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식료품에서 소비한 것에 평균적으로 한 14%를 낭비하고 버리게 된다라고 해. 뒤에 뭐함으로써. throwing away, 버림으로써, unused, 사용되지 않거나, spoiled라고 하는 것은 상한 거야. 여기 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용되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버림으로써 식료품으로 소비한 것에 평균 14%를 버리게 됩니다라는 거. 환경 문제가 좀 나와 있고, 환경에서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내용이야. 훨씬 더안 좋은 것은 15%, 요게 that은 뒤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꾸며주는 부분이야. 그 낭비된 것의 15%가, 그 버려진 것의 15%가, 요런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더안 좋다라고 한대. 그럼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 봤더니만, 결코 개봉되지 않고, 여전히 어디 안에 있대. expiration date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지, 만료 날짜니까. 유통기한 안에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안 좋은 것이다라는 거.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냥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안 좋은 부분이다라는 내용이고. 괄호 친 부분은 이 사람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정도야. 요게 편집이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러한 통계는, statistic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 자료, 통계 수치, 이런 의미야. 이 통계는, 앞에 나와 있는 이 통계, 실제로 makes me cringe. cringe라고 하는 것이 뭔가 두려움이나 공포로 인해서 몸이 움찔하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를 요 말로 써. 그래서 나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움찔하게 만듭니다. why not? 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동사 원형 써서 뭐뭐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거지. set on fire 하면은 불을 붙이다야. dollar bills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으로 보면 되겠고. 그냥 단지 돈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어떨까? While we're at it이라고 하는 거. 이건 표현이야. 여기 이시 뭘 가리키느냐?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거. While we're at it. While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뭐뭐 하는 동안이지. 우리가 그것에 있는 동안. 즉,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어떤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내용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라는 표현이야, 이건. 말 나온 김에. 돈에다 불 붙이면 어떨까? 라는 건데, 요런 것들만 이제 나랑 수업하면서 정리하면 큰 틀은 너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통계 수치를 보면서 뭔가 움찔했다라고 했는데, 이 움찔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거지. 좀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버려지는 것도 많은데, 제대로 쓸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버리고 있어? 이건 정말 화가 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식료품을 사면서 번 돈, 그 소비한 돈, 차라리 이 돈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그냥 음식물에 이렇게 낭비한다면 그냥 돈에 불을 붙여버리는 게 어때?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언급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거. 의미적인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좀 보면 되겠고. 뒤쪽도 표시하시고. 오늘 할 것들이 내용이 많이 깊게 들어가는 건 없어. 몇 개만 조금 볼 만한 게 있고, 오늘 뭐 과학에 관한 것이 좀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배경이 좀 들어갈 만한 것들. 나머지는 내용적인 것들을 좀잘 보면 돼. 글의 흐름들. 이 연구는 또한 알아낸 게 있는데, 가족이 있어. of four. 우리가 숫자, 이 of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구성의 개념으로 쓰기도 해. 해설지 해석 조금 다르게 나왔어. 뭐 평균 가정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4인 가족이야, 그냥. 4인 가족.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거든. 부모님이 있고, 엄마, 아빠 있고, 자녀 둘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평균 가족으로 본 거야. 근데 일반, 그 해석은, 정확한 해석은 4인 가족이야. 4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 그래서 of라고 하는 것은 구성의 의미로 보통 쓰여. 4인 가족이 결국에는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평균 590달러, 590달러에 perishable groceries라고 하는 perish라는 단어가 뭔가 소멸하는 건데 여기서는 상하기 쉬운 정도로 보면 돼. 상하기 쉬운, 소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식료품을 매년 버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meat, 육류라던가 produce 여기서 명사야, 농산물. dairy는 유제품이고 그리고 grain products라고 하는 어떤 곡물로 되어 있는 제품들 이러한 것들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약할 수 있어. 문제점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지. 뭘 절약할 거냐면 평균 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대. per month 한 달에. 뒤에 방법은 by avoiding 피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나왔고 overbuying이라고 하는 과도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perishable foods라고 하는 상하기 쉬운 음식.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상하기 쉬운 식료품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었던 거야. 그걸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려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도 짧을 거고 그리고 상하기 쉽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가 문제가 된다라고 본 거였지. So check your supplies. Supply라고 하는 거는 공급이잖아. 공급품도 있고 그럼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보급품이라고 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필수적인 생필품을 체크해 보십시오. Before shopping, 쇼핑하기 전에 그리고 평가해 보십시오. 대충 어림 평가다라고 하는 거 정확한 양을 한번 어림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거야. 뒤에 살 필요가 있는 것. 뒤에 뭘 위해서 다음 주 동안에 여러분이 다음 주를 위해서 살 필요가 있는 정확한 양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까지.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는 것들은 같이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한번 쭉 훑어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 문법은 당연히 좀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래 기억에 남고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것들이었어. 뒤에 또 있나? 아, 또 하나 있네. 표시하는 게 많지 않지? This is also a good time.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This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it's also a good time.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좋은 시기가 됐어. 뭐할수 있는, throw away, 던져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오래된 남은 음식들, leftover이라고 하는 것은 잔여물, 남은 음식이야. 남은 음식을 버리고, 그리고 상하기 쉬운 어떤 항목들, 물건들을 시야 안에 넣는 거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use up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써버리는 거. 좋은 남은 음식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먹을 수 있는 남은 음식들이 되겠네. For that day's meals이라고 하는 그날 식사를 위해서 남아있는 음식인데 아직도 먹을 수 있는 괜찮은 이 남아있는 음식들을 다 써버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과도하게 사지 않고 적절한 양을 계산해서 쇼핑을 하게 되면 그리고 check your supplies라고 하는 쇼핑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보급되어 있는 이 필수적인 상품들, 음식들을 잘 체크해 보면 그러면 요때가 된 거라고 볼수 있겠다라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내용적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make sure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내용을 확실히 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하기 쉬운 상품들이 눈에 보이게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문법적인 것좀 체크할게. 단순한 거지만 좀 봐야 될 것도 있어. end of ing는 하나의 표현이지.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거.
자, ing 형태가 뒤에 한 번 더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꽤 많이 나왔던 부분. 자, 요 단어를 좀 보자. 요 단어. opene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큰 무리 없는 것 같아. 이건 비동사 있고 PP 있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 구조가 잘 됐다고 볼수 있겠는데, 우리가 opened 말고 요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open이라고 하는 거. 지금 앞에 상품들이 있어. 이 상품들이 뒤쪽에 opened고 여전히 유통기한 안에 있는 상품들이야. 여기에서 op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랑 opened를 썼을 때두 가지의 문법적인 구조는 상관없어. 비동사 뒤에 보충하는 단어니까. 문법적인 구조는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의미적인 구조 때문에 밑에 거는 되기가 좀 애매해. 이 부분. 이유는 op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려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열려있는 상태.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물건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개봉을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결코 개봉되지 않은 상품이 되기 때문에 열려 있지 않은 상태면 팔 때부터 열려서 팔린 거야. 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비동사 다음에 오픈이라고 하는 게별 무리가 없겠지만 이건 안 된다, 이거. 이거 쓰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개봉하다라고 하는 오픈에 목적어가 없는 수동으로 하는 게 가장 알맞게 되겠고, Why not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지? 하나의 표현.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할 때, Why not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거. 뒤쪽에 throws, ends up throwing은 똑같은 방식이었고, estimate라고 하는 단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어지. 앞에 shopping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 내용상 봤을 때, 쇼핑을 하기 전에 라고 하는 거는 요 before에 연결된 거고, estimate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체크를 해서 양을 평가해 봐라. 이렇게 가는 게 내용상 가장 알맞은 순서가 되니까 명령문의 동사 원형, 명령문의 동사 원형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그래서 7-1번은 이렇게 마무리. 뒤에 갑시다. 오늘 속도가 좀 빠를 거야. 빨라봐야 많이 못해. 어차피 하나당 10분은 가야 되기 때문에. Throughout history라고 하는 거에서 throughout은 모든 의미야. 그러니까 역사 모든 곳에서, 즉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상상력은,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has been 뭐였냐면 double-edged sword라고 하는 양날의 검이었다라고 하는 거.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검일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검.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한편으로 보면 이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발견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 즉,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고 뭔가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for, 뭐에 있어서는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확립된 과학적인 사실에서 보면, there are often, 종종 여러 가지 부정확한 가설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지. 그런데 이건 가설이잖아. 그러니까 부정확한 내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확한 가설은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수정돼야 돼. Along the way, 그 과정에서 즉, 가설이 만들어지고, 그 가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쭉그 과정 속에서, 가설은 부정확하니까, 올바르게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여기에 or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될 거야. 라는 거. 보통 우리가 이걸 중학교 과정에서는 명령문 쓰고 and 쓰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or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다음 상황이 벌어질 거야. 라는 느낌으로 봐주면 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수정되지 않으면 뒤에 뭐뭐 할 위험을 무릅쓰게 될 거니까. myth라고 하는 것이 신화라는 것도 있어. 신화라고 하는 거는 신들의 이야기잖아. 신들의 이야기는 신본적 없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미신이 되는 거고 그게 근거 없는 어떤 믿음이나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야. 통념이란 말로 쓰거든.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믿음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공로를 인정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라고 했어. 근데 이게 단어로 보게 되면 credit, A, 다음에 with, B 라고 해서 의미로 보면 A에게 B가 있다고 믿다. B를 A의 공으로 믿다. 이런 의미야. 우선 직역하고 여기에서는 약간 말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Credit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지. A를 믿어. B에 있어서는. With는 가지고의 어떤 소유의 개념도 있으니까 A가 B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야. A에게 B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는 B라고 하는 결과에서 봤을 때에는 A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B를 A가 뭔가 만들어준 그런 공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였고 토마스 에디슨은 뒤에 거에 있어서 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해석이 좀 이상해. 그렇다면 뒤에 어떤 말이 있을 거고 이 말한 것에 공이 있다. 즉 여기에 뭔가 공로가 있다. 결국에 보면 토마스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을 끝까지 가면 좀 풀어가면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말 너무 복잡하게 오지 말고 토마스 에디슨은 믿어집니다. 요 말에 어떤 것을 한 거로 보는 거니까 이 말을 했다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해. 이 말을 했다고 어떤 말을 했냐면 I have not failed. 실패한 거 아니야. 단지 발견한 거야. 뒤에 만 가지의 방법을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인데 won't work 작동하지 않는 work는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 효과가 있지 않는 그러한 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밖에 없어 라고 말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뭘 암시하고 있냐면 오류라고 하는 것이 발명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말 이쪽 표시하고 그런데 불행히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이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말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실패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 성공으로 가는 어떤 한 과정이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언급하는 거는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 그러니까 불행히도라는 말을 썼겠지. 이게 불행히도 만약 오류와 부분적인 사실, 그러니까 완벽한 사실이 아니라 일부 사실일 수 있는 이것이 get circulated, 순환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돌고 계속 그 내용이 돌고 돌다 보면 그 오류와 부분적인 사실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잘못된 반향실로 이어질 수 있어. 이게 lead to는 뭔가로 이어지다 만들다라고 하는 거. 에코 체인버리라고 하는 것은 에코가 메아리잖아. 그 안에서는 계속 메아리가 치는 거야. 요 방 안에. 좀 이따 더 설명해 줄게요, 이건. 잘못된 반향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대. 뭐가 있는? 반복의 잘못된 반향실이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이건. 우선 직역.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를 암시하고 뭐를 제시하게 되냐면 사실을 제시해 줄 수 있어. 우리에게 어디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그럼 여기는 뭐 무슨 그 진공 상태인가? 그게 아니라 non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진실이 존재하는 거야.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즉 사실이 없는데도
어떤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앞에서 사실은 이게 완벽하지도 않고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크게 보면 이 오류가 사실로서 확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순환되어서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잘못된 이게 뭐 가짜 정보, 그 가짜 신문 같은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록 인간들이 have been discredited. credit이 아까 신뢰 또는 공로라는 거였는데 discredit 하면 신빙성을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돼. 없으니까 수능이 된 거고. 여기에 유머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머는 재미와 재치지. 그런데 이 유머가 원래 고대 그 중세 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이라고 해. 체액. 그 체액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대. 나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하지 마. 그때 그냥 체액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액, 체액. 이따 좀 설명해 줄까요, 이것도? 그 체액이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봤냐면 우리 몸속에는 네 가지의 체액이 있고 그네 가지의 체액이 사람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어. 그 예전 의학에서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지금 수세기 동안 지나오면서 그거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요즘엔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신빙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있어. 그 잘못된 믿음을. 어떤 건데? Blood types. 혈액형. 혈액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 혈액형은 네 개의 체액 중에 하나인데 이 혈액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성격, 인격, 인성, 개인적인 특성을 결정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계속 믿고 있다라는 거야. 예전에 나와 있었던 요 혈액형이 personality라고 하는 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보면 오류지. 그리고 부분적인 사실일 수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그게 truth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 거 보고 뒤에 봅시다. 앞쪽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 그러니까 어떤 사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이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걸 수는 있어.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New Discovery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지.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은 항상 뭔가 올바르지 않은 가설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토마스 에디슨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얘기한 걸까? 일반적으로 토마스 에디슨이 얘기했던 이 내용에서는 처음에 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에러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발명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인벤션과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게 있겠지만 하지만 넘어가서 뒤에 나와 있었던 오류나 일부 사실로서 인정되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걸 사실로서 인정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생길 수도 있다. Double-edged sword가 된 거야. 이게. 그래서 뒤에 그 예시로서 나와 있었던 것이 여러 체액들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그중에 혈액형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좀 됐었던 부분이었어. 이게 큰 틀은 이렇게 있다. 중간에 너희가 이거를 그냥 문장 하나씩만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단순하고 단어도 조금 쉽고. 근데 이 문장이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쓴이는 오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오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야. 조건이 달렸지. 충분히 오랫동안 이게 반복되다 보면이라는 조건이 달린 거야. 이게. 밥 먹고 나와서 졸릴 거야, 아마. 나도 가끔 졸려. 지난 시간에 나도 졸면서 수업했는데, 뭐. 졸린 것들은 잘 깨야 돼. 정신만 바로 차리면 된다. 그,
넷플릭스에 보면 안데스 고을에서 생존한 사람들 뭐 그거 본적 있니? 봤니? 오, 그걸 봤네? 거기에 보면 실제 그 상황인데 40 며칠인가 거의 두달 동안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했는데 아무도 알수 없는 그 산맥에 그때가 겨울이었던 거야. 그 산속에 파묻혀갈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 해야 돼? 이게 고립이 된 거지.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 하나로.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사람 고기 먹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되긴 했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살수 있어. 하려고만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게 널렸어. 이 안에. 정말 널렸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선인 거야, 우리가. 나는 얼마나 지겨웠겠니, 이거 보느라고. 너희가 쉬울 정도였으면.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볼 만한 건 충분히 있는 것들이야. 문법 봅시다. risk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ing를 써서 뭐뭐 할 위험을 무릅쓰다라고 하는 걸로 보통 쓰지. 뭐뭐의 위험을 무릅쓰다라고 하는 거. 뭐뭐 할 위험이 있다라고 봐도 돼. risk ing는. 뭐뭐 할 위험이 있다 정도. risk는 ing와 세트로 간다라는 것. implying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미 다 끝났거든. 이 사람이 이런 말이라고 하는. 요게 땡, 땡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단절된 거야. 끝났어. 그리고 앞에 큰 따옴표가 나오고 뒤에 나와 있었던 이큰 따옴표가 뒤에 것을 의미하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부연 설명이고, 타동사고,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명사절이고, 그렇다면 능동의 ing로 쓰면 큰 무리가 없겠고. 뒤에 circulated라고 하는 건 get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고, circulate라는 단어가 순환하다, 순환시키다 정도의 의미인데, 순환되는 의미가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지.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서 get 형용사 pp 순환되는이라고 하는 걸로써 무리 없이 잘 쓰인 거야.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얼핏 잘못 보면 truth하고 연결시키면 안 맞아 이거. 그 진실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다. 이건 안 맞지.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얘가 뭐뭐한 곳에서 이렇게 쓰여. 단독으로 쓰여서. 그래서 뭐뭐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할수 있는 부사 성질을 가지게끔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쓰일 수 있어. 물론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뒤쪽에. 그리고 이게 been discredited는 discredit이라는 단어가 타동사야. 목적어 없기 때문에 비동사 pp 형태를 써준 부분이었고, that은 동격으로 쓰여진 부분. 문법은 다된것 같네. 앞에 그 뒤에 그림을 보여줬던 거는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여기 우리가 뒤에 한번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뭐가 있었냐면, 어디 갔나? chamber. chamber 어디니? 잘렸나? 어디 있었지? 앞에 있었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이 부분, 요거. 그래서 요게 실제로 모의고사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누구? 그리고 승강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에코 체임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인데, 그 메아리 치는 방이야. 계속 반복되어서 메아리 치는 방을 얘기하는 거야.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있고, 요게 하나의 체임버라고 보게 되면, 이 에코 체임버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어. 요게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 이 부분 원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들어. 방송 매체에서 나오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유리한 것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그 내용이 돌고 도는 것들이야. 그 외부에서 오는 것들. 외부의 어떤 사람들. 외부의 방송 매체 같은 데에서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정보를 주려고 그래. 튕겨나가. 안 들어. 이게 반향 효과, 그 반향 이 에코 체임버 이펙트라고 하는 걸로 쓰인 거야. 그래서 에코 체임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이 단지 마주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야. 정보나 의견. 그런데 이 정보나 의견은 반영해 주고 강화시켜 줘. 자신만의 것을. 요게 에코 체임버라고 하는 것의 정의로서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반향효과,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요 부분이 실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앞에서 언급했었던
여기 또 까먹었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고, 뒤에 그림은 또 없지. 아, 하나가 있었구나. 그래서 당황스러워 했구나, 너가. 체크합시다. 아, 얘기를 해, 뭐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빠른 인터넷 검색은 뒤에 발견하게 됩니다. More than 5 million이니까 5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Related to는 그냥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뭐뭐와 관련된 정도의 어구로 보자. 뒤에 거와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5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죽기에는 느리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오류가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천천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앞에 있었던 거에서 빈칸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했던 부분이어서. 다른 건다 됐죠?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을 다 담고 있어.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참여할 때, engage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어떤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할 때, 근데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by ourselves라고 하는 혼자,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make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내는 거야. 그리고 뭔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 예술 작품에 참여하는 이 앞에 나와 있었던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혼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뒤를 보면 Coloring Books라고 하는 것은 색칠하는 책이야. 색칠하는 책. 그리고 뒤에 Coloring Pages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 거의 같은 의미로 좀볼수 있는데 얘는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 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거야.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림으로 색칠할 수 있는 책과 페이지들에 있어서 어떤 인기가 있었어. 붐이 일어났네. 언제 그랬냐면 지난 몇년 동안에 있었던 그림책과 그리고 색칠하는 페이지에 대한 어떤 인기는 한 가지 예가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예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활동에 혼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지. 이것은 takes away. take away는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뭔가 없애주었네. challenging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이라는 의미로 쓰여.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없애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각적인 예술을 만드는 것과 기술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없애주었고, 그리고 provides us,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어떤 수준의 도전을 제공해주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수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림 그리는 책을 좀 생각해 보면 돼. 원래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혀야 돼. 그러려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되겠지만 이건 이미 다 그려져 있어. 색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색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당연히 없애는 거고 기술적인 것들도 다 없애주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쉽고 우리가 뭔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난이도만 제공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 뒤로 글을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혼자 예술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는 거야. 연구가 있는데 누구에서의 연구냐면 암 환자들과
그 환자들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보여준 게 있어. 혼자 하는 활동들, 예를 들면 컬러링과 같은 이 혼자 하는 활동들이 도움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지. 명상이나 또는 뭔가 성찰하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여기에 인웨이즈는 어떤 방식으로라고 하는 거지. 명상에 관한 방식으로 또는 뭔가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더라라는 거야. 뭐 함으로써? Taking us to, 우리를 데려감으로써 어디로? 공간으로. 무슨 공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공간. 말이 좀 이상하지? Dis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산만이라고 보겠지만 조금 말을 바꾸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야. 요게. 그러니까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표시는 안 했는데 우리가 수업하면서 표시 안 하는 것들이 단어의 쓰임들은 표시를 좀안 해놨어. Distraction은 중요한 단어야. 체크해놔 이건. 앞에서 혼자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창의적인 어떤 영감을 떠올리느냐 그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지. 여기 caregiver이라고 하는 것도 나온 이유가 암 환자들이 있는데 암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만 혼자 뭔가를 할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색칠하는 것들이 도움을 주더래. 그럼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 건데? 요런 식으로 준 거야. 명상을 할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어.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를 어떤 공간으로 데려갔거든. 그게 어떤 공간인데?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공간은 away from everyday concerns라고 하는 일상적인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감으로써 도움을 주더라라는 거지. 그 걱정거리에서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do not necessarily 꼭 뭐뭐인 것은 아니야. 사실 보면 꼭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활동들은 직접적인 문제 해결 자체를 해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 활동들은 뭘 제공해 주는 거냐면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야. 뭐할수 있는, 쉴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야. 뭐할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관심과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디에, 다른 곳에, 뒤에 언제까지, 그러한 시간이 뒤에 such time as네 뒤에 거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address는 다루다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그러면서 문장이 마무리가 좀된 거였어. 그래서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다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mediate라고 하는 명상을 한다던가, reflect라고 하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휴식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나 관심 또는 집중을 다른 곳에다 할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지. 뒤에는 해석 정도. 그래서 우리가 make art, 예술 작품을 만들 때, 혼자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이것은, 이 혼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야. help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나왔지? 그 다음에 요 동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야. feel a sense of mastery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숙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통제력도 느끼게 해주고 agency라고 하는 거는 좀 기억해줘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좀 나오거든. agency라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를 생각하면 돼. 에이전트는 행위자야. 행위자.
그래서 에이전트 하면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무슨 요원이라고 하잖아. 현장에 나가서 행위를 하는 사람인 거야.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주체성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게 에이전시. 이거 나왔다. 실제 고3 그 지문에 나왔던 것들이야. 그래서 주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즉 뒤에 나와 있었던 어떤 통달한, 뭔가 숙달한 느낌,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 아니면 주체성,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줘. 뒤에 뭔가를 명상하고, 그리고 validating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를 검증하고, 그리고 contemplative, meditative practices라고 하는 뭔가 명상할 수 있는 이런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예술작품을 혼자 만드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했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좀 했던 부분들이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다 언급이 좀 된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이었지? 자, 문법적인 것 좀 볼게.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is라고 하는 것은 수일치 개념에서 본 거였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boom하고의 연결고리, 주어하고 동사. 좀 단순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문법은 크게 체크된 거 없었고, 그리고 세 번째도 없었네. 3번은 이렇게 마무리. 지문 잡시다. 과학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좋은데, 약간 겉핥기 식으로 살짝 맛배기로 보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지문들이 다. 갈릴레오가 공을 굴렸어. 뒤에 경사진 면 아래로, inclined라고 하는 것은 경사진 정도로 묻는다. 기울어진이라는 의미로. 경사진 면 아래로 공을 굴렀을 때 그 사람은 didn't merely, 단지 보고 뒤에 거를 인식했던 것은 아닙니다. What happened?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얼핏 보면 그냥 look을 보던지 see를 보던지 그놈이 그놈인 것 같지, 지금 나와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look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see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개념까지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면 돼. 그냥 이해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화체에서 I see 하면 이제 알겠다 이런 의미로 가잖아. 그게 그냥 본다가 아니라 그걸 보고 이해했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발생한 것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단지 보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은 굉장히 주의 깊게 측정을 했어. 뒤에 거리를, 이동한 거리를. traveled이라는 단어가 뒤에 어떤 거리가 나오고 그 거리를 이동하다라고 하는 걸로 쓰일 수 있거든. 얘는 단순하게 한 단어가 앞에 있는 distance라고 하는 걸 꾸며준 거야. 그리고 시간을 측정했어. 거리와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걸린 시간이야. 뭐 하는데?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어. 이 문장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중심 내용이 앞에서 이제 언급이 되지. 과학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 관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측정과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걸 만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이건 단순히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러한 측정으로부터 그 사람은, 이 갈릴레오는 계산을 했지. 속도를 계산했어. 이동 속도를 계산을 했고, what he came up with라고 하는, 그 사람이 떠올린 것은, come up with가 떠올리다. 수학적인 방정식을 떠올린 거야. 뭐에 관해서, relating도 뭐뭐에 관한 정도로 보면 되겠고, numerical quantities라고 하는 수적인 양, 붙이면 수량이야. 수량에 관한 수학적인 방정식을 떠올려냈던 것입니다. 관찰로 끝나지 않고 뒤에 수치상의 어떤 객관적인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문법만 체크하고, 내용적으로 체크한 것들이 많진 않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관찰했을 때 문이라고 하는 건 위성, 우리가 보는 건 그냥 달이라고 보지만 위성, 어떤 항성 주변에서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지. 목성의 위성들을 관찰을 했을 때 이 그 사람이 didn't merely 단지 몇몇 점들을 보았다라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From night to night이라고 하는 것은 밤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게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spyglass가 나온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spyglass라고 하는 것이 한쪽이 작은 렌즈고 한쪽이 큰 렌즈인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렌즈 두 개를 양쪽에다 넣었다가 그거를 spyglass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는 게 나와. 그리고 그때 갈릴리고 나와, 이 사람이. 이 사람도 그 스파이글래스를 가지고 뭐 어떤 별의 한쪽을 비춰보았다. 유니온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을 봤는데 그 목성의 위성들을 관찰을 했어. 그때 이 사람은 단순히 관찰만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단순히 관찰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냈으니까. 뒤에. 뒤쪽에,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계속 기록을 했어. keep track of, 뭐뭐를 추적하다, 기록하다 라고 하는 거. 뭐를? 그 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추적했던 거지. 뭐와 비교해서? 그들의 어떤 위치와 비교해서. from night to night 이라고 하는 이 뒤쪽에 나와 있었던 이 밤마다 그들의 위치와 비교를 해서 그 점들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 나갔던 거야. 그리고 아마도 did some calculations.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한 것 같아. 이거는 의도된 계산이야. 뭐 하겠다라고 compute. compute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원래는 이것도 계산하다는데 계산해서 결과물을 만들다는 산출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거든. 산출하기 위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된 계산을 했어. 뭘 산출하려고 했냐면 what path, 어떤 길을 그들이 이동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러한 계산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은 뭐 하기 위한 거였냐면 뒤에 거를 알아내기 위한 거였어. 그들의 변화가, 즉 이게 theory라고 하는 것은 moons야. 이거 이 위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의 변화. in apparent position. 요건 단어 외우라고 했지. 시위치라고 나와 있을 거야. 요것도 좀 이따 설명해 준다. 근데 apparent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단어를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이라는 의미지. 요게 분명한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위치야.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위치라는 거야. 시위치라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위치에서 그들의 변화가 was consistent,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뭐랑 일치하는 거냐면 그들이 존재하는 그 그들의 존재가 moving around Jupiter 이라고 하는 목성 주변을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걸 했다 라고 하는 거지. 요거 한 문장이야. 요 부분 다시 그냥 축 본다. 연결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경사진면에서 공을 굴렸어. 그럼 이 사람은 관찰만 했을까? 아니야. 이 사람은 주의 깊게 측정을 했어. 시간도 측정하고 거리도 측정해서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분명히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관찰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려고 뭔가 측정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한 사람이야. 그래서 뒤를 보면 이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수학적인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내용도 상상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내용 연결이. 이 사람이 주피터라고 하는 목성의 위성을 관찰했다라고 해. 그럼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단지 그 다양한 위치에 있는 점들, 이 점이 뭐냐면 위성이야. 위성.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그렇게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하진 않았겠지. 그러면 목성을 봤어. 어? 목성 주변에 점이 있네? 이거야. 여러 위치에서 점이 찍혀 있었던 거야. 그게 위성이 된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은
다양한 서로 다른 이러한 위치에서 있는 여러 개의 점들을 관찰만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럼 뭐 했을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밤마다 그들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아마 추적을 했겠지. 그리고 분명히 계산했을 거라고. 얘네가 도대체 어느 길로 이동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의도된 계산을 분명히 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아냈을 것 같아. 뒤에 나와 있는 이 투동사원형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그리고로 하고 하는 걸로 보면 괜찮아. 이것도 계산을 하고 뒤에 한걸 수도 있고 뒤에 하기 위해서 계산했을 수도 있어. 그럼 뭘 알아냈을 건데, 그것들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눈의 위치에서 변화하는 것이 분명히 주피터 주변에서, 즉 목성 주변에서 이 위성들의 존재가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마 계산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지. 요게 단어 중에 bod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덩어리로 보통 body라고 하는데 어떤 개체 정도로 봐도 괜찮아. 그럼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사실은 빼도 돼. 요 부분. 그러니까 consistent는 일치하는 거지. 뭐랑 일치하는데? Their bodies moving around Jupiter. 이렇게 하도 된다. 그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도 언급했던 것이 있지.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ing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들이 꽤 많다라고 했고, 이때 뒤에 나와 있는 ing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1차적인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 이거.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건 뭐라고 했냐면, 전치사 때문에 ing를 썼고, 이 명사를 의미상 주어라고 보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위성들의 그 실체가 빙은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야.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목성을 봤는데 점이 있네. 이 사람이 이걸 보기 전에는 위성들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성들의 어떤 실체, 위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덩어리, 개체. 근데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고, 얘를 빼면 이거 틀리지 않아. 이거 빼도. 그래서 그 위성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목성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을 거다라는 거지. 요 사람이. 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다이 1대1로 매치시키려고 하면 해석이 조금 어려워. 뒤로 체크하시고,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나중에 깨우쳐야 돼. 알려주는 거 그대로 복사하듯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것들은 참고, 그리고 너희가 좀더 봐야 되는 거야. 핵심적인 것은 과학자는 관찰만 하는 것은 아니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거야 라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그럼 마찬가지로는 새로운 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한 행동과 나의 행동은 같은 행동으로 볼수 있겠다라고 본 거야. 나의 hypothetical이라는 가상의 새 실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뒤에 이제 이 보기 전에 이제 보면 이 사람 아마 새를 키우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새한테 먹이를 주고 그 먹이를 준 것에 대해서 그냥 새가 밥 먹고 뭐똥 싸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이거를 과학자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새의 실험, 가상의 이그 새의 실험에서 나는 상상을 했어. 나 자신을 뭐라고? 버딩. 이제 싹을 틔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 초짜가 되겠지. 나를 Junior Scientist라고 하는 이제 싹을 틔우는 초짜 과학자, 이제 신입 과학자로서 나 자신을 상상을 했어. 뒤에 뭐 하고 있는, Weighing the stuff라고 하는 어떤 것에 무게를 재고 있는, 그게 뭐냐면 내가 put, 넣는 거야. 어디에다가? 새장 안에다가 넣는 것에 무게를 재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초짜 과학자로서 나 자신을 상상해 봤어. 뒤에 뭘 계산하냐면 비율, 뭐에 의한, 무게에 의한 비율,
What was eaten? 먹혀지는 거니까 새들이 먹는 것의 무게에 의한 비율들을 계산하면서 나 자신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과학자로서 상상을 해봤던 거지. 분명한 건 숫자가 참 중요해. 과학에 있어서는. 과학은 관찰도 중요하지만 그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을 하고 숫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야. 과학자들은 측정하고 계산을 하지. 다시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관찰만 하는 건 아니야. 라는 것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었던 측정하고 계산하는 정확한 숫자를 얻기 위한 어떤 통계치를 얻기 위한 과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야. 시위치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봐줄게. 이게 뭐냐면 앞에 어디 있었냐? 여기 apparent 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겉으로 보여지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위치를 이제 시위치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볼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좀 찾아봤어. 시위치라고 하는 것은 광행차에 의해 변화한 천체의 겉보기 위치를 말하고 원래 천체가 있는 위치를 진위치라고 한대. 근데 여기서 이제 광행차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천체의 위치, 실제 위치가 아니라 그럼 광행차는 뭐냐라는 건데 광행차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공전 운동 때문에 천체의 겉보기 위치가 실제 위치야 차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는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천체 위치가 차이 나는 항성 광행차와 태양계 내의 천체 위치가 차이 나는 행성 광행차를 말한다라는데 광행차를 뒤에 끝까지 볼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내용이 지금 앞에 거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혹시나 국어의 비문학이라던가 아니면 너희가 앞으로 수능을 보게 되는 모의고사라던가 실제 수능에서 천체에 관한 것들이 나왔을 때 차이에 관한 것들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하나의 어떤 그 밑거름이 되는 것들이야.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것들이야. 실제로는 이런 게 있대. 태양이 있고 지구가 회전을 해. 그러면 별에서 오는 빛이 있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년으로서 우리 눈에 도달해야겠지. 우리는 회전을 하고 있고, 그럼 그때 시차가 발생하는 거야. 시차가. 보여지는 게 바로 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칠판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차가 별로 없지만, 저기 별에 있는 그 빛이 오려면 몇백 광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럼 실제 위치와 우리가 보는 것에 보는 곳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미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 공전에 따라서 요거를 광행차라고 보는 거야. 광행차. 아마도 내 생각에는 빛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차이인 것 같아. 광행차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공전 속도가 크면 클수록 광행차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요게 백과사전에 좀 나와 있었던 부분이었어. 문법적인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 있지. 봅시다. traveled라고 하는 건데, travel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사로 주로 나온다. 근데 travel이라는 단어가 뒤에 어떤 거리가 나오고 그 거리를 이동하다라고 해서 타동사로도 쓰여.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걸 꾸미는데, 꾸미는 위치가 조금 좀 색달라. 원래 분사가 명사를 꾸밀 때에는 단독으로 쓰이면 앞에다 써. 그래서 the traveled distance. 이렇게 쓸것 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것들이 꽤 많아. involved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써요. 얘도 뒤에서 꾸며. 관련된이라는 단어. 그래서 traveled라는 단어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구나. 라고 우리는 표현 방법을 그냥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나와 있는 to trave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왜 to 동사원형을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it을 쓰고, take를 쓰고, 시간을 쓰고, 뒤에 투동사원형을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를 보면 time하고 it이라는 명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 요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하나 빠진 거야. 요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요 부분. 그래서 시간 빠지고, 그럼 명사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쓰고 투동사원형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었다. 뒤로는 where. 요거 이렇게 볼수 있는데,
of 나오고 where 나왔는데 where이라고 하는 단어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비동사 뒤에 뭔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잘못 보면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의문사지. 의문사라고 해도 의문사 where를 써도 완전한 문장이야. 의문사 where는 장소, 즉 위치를 물어보는 부사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도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여기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 여기서의 were는 있다라고 하는 의미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잘쓴 거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위치를 써준 거였고. intend라는 단어가 뒤에 목적을 하나 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 그래서 어떤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의도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목적어 하나 빠진 거야. 실제 intend, 목적어, 투동사 원형 구조를 쓴다. 이건 목적어 빠지고 뒤에는 투동사 원형이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수동으로서 연결한 거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치사 with 때문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이 부분.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being은 with 때문에 쓴게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한 거로 쓰면 될 거고. 요게 좀 애매하면 우리가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돼. human being이라는 것이 있지. 그걸 왜 human만 쓰지 않고 human being을 썼을까?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려고 했던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쓴 거. weigh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부연 설명이지. 얘는 진행의 의미로서 뭐뭐 하는 정도. 그래서 앞쪽에서 쭉 보면 나 자신을 뒤에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문장 끝. 부연 설명. 그럼 뭐 하면서 문장에서 ing를 쓰면서 뭐뭐 하면서 타동사 타동사 둘다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 쓰는 거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아. 7강의 4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